안녕하세요. 수상전 1 숙계산 수업입니다. 흑과 백의 수상전입니다. 백을 잡으려면 몇 수가 필요할까요? 이백두 점을 잡으려면 지금 현재 몇 수가 필요합니까? 개, 한 수, 두 수. 두 수가 필요하죠? 반대로 백이 이 흑을 잡으려면 똑같이 한 수, 두 수가 필요합니다. 이런 경우는 먼저 잡으러 가면 되겠죠? 지금 흑이 둔다라면 1번으로 두면 되고요. 백이 둔다라면 2번으로 뜨면 됩니다. 이러니까 지금은 몇 수가 필요할까요? 두 수가 필요하죠? 네, 지금은 두 수라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장면은 몇 수가 필요합니까? 백은 한 수, 두 수, 네, 세 수. 흑이 백을 잡으려면 세 수가 필요하고요. 백도 흑을 잡으려면 한 수, 두 수, 세 수가 필요합니다. 그럼 먼저 잡으러 가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흑이 이곳으로 먼저 이렇게 막으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세 수가 필요하겠습니다.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. 지금 장면은 몇 수가 필요할까요? 지금도 한 수, 두 수가 필요하죠?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반대로 백도 이 수를 잡기 위해서는 두 수가 필요합니다. 그런 경우는 흑이 빨리 단수를 쳐서, 1번에 단쳐서 백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두 수가 필요하겠네요. 이 문제는 몇 수가 필요합니까? 흑도 지금 두 수가 필요하죠? 백은 몇 수가 필요합니까? 네, 백도 한 수, 두 수가 필요합니다. 그러면 흑의 입장에서 빨리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 되겠습니다. 두 수가 필요하다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. 활로 계산을 항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 장면은 흑은 한 수, 두 수가 필요하고요. 백도 한 수, 두 수가 필요합니다. 그럼 흑이 먼저 단수를 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두 수에 체크하시면 됩니다. 지금 문제는 어떻습니까? 지금 문제도 백이 이곳과 이곳, 흑이 두 번만 막으면 되겠죠? 반대로 이 돌을 백이 잡으려면 하나, 둘, 두 번을 막으면 되겠습니다. 그죠? 자, 그럼 흑은 빨리 단수를 치면 되겠습니다. 두 수가 필요하다고 체크하시면 되겠어요. 지금은 몇 수가 필요합니까? 지금도 이 흑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백두 점을 잡아야 합니다. 한 수, 두 수가 필요하고요. 만약에 백이 이 흑을 잡기 위해서는 한 수, 두 수가 필요합니다. 그러면 흑이 먼저 이곳을 단수를 치면 되겠습니다. 두 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되겠습니다. 이백두 점을 잡으려면 몇 수가 필요합니까? 지금도 한 수, 두 수, 활로 두 곳을 막으면 되겠죠? 반대로 백이 흑을 잡으려면 한 수, 두 수가 필요하겠습니다. 두 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되겠습니다. 이번 문제는 백이 이 점, 이 백을 흑이 잡으려면 한 수, 두 수, 세 수가 필요하죠? 반대로 백이 이 흑을 잡으려면 한 수, 두 수, 세 수가 필요합니다. 그럼 흑이 빨리 이곳으로 잡으러 가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세 수라고 표시하면 되겠네요. 지금도 흑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백을 잡아야 합니다. 그죠? 그러려면 이것 하나, 둘, 네, 그다음에 마지막 세 수를 이렇게 두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자, 반대로 백이 그러면 이 돌을 잡으면 되겠습니다. 백의 입장에서는 한 수, 네, 두 수, 네, 세 수가 필요하죠. 그럼 서로 세 수가 필요합니다. 그러면 빨리 흑이 먼저 잡으러 가야 되겠습니다. 그죠? 자, 그러면 먼저 이렇게 막아 가시면 되겠네요. 지금도 세 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됩니다. 항상 봐두고 이 활로 계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수계산을 꼭 하셔야 돼요.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몇 수가 필요합니까? 한 수, 두 수, 네, 세 수가 필요합니다. 자, 그러면 백도, 이 백도, 이 흑을 잡기 위해서는 몇 수가 필요할까요? 네, 한 수, 두 수, 네, 세 수가 필요합니다. 자, 그러면 서로 세 수가 필요하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빨리 이 백을 잡아야 되겠습니다. 그죠? 그러면 먼저 이렇게 잡으러 가시면 되겠네요. 그죠? 네, 그러면 세 수가 필요하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. 자, 지금도 이 흑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백세 점을 한 수, 두 수로 잡으면 됩니다. 물론 이 백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흑을 다 잡으면 되죠. 한 수, 두 수. 그래서 두 수죠. 네, 그래서 빨리 흑이 잡으러 가야 되겠습니다. 활로 계산을 해서 서로 같은 수가 나오면 잡으러 가시면 됩니다. 자, 이백네 점을 잡으려면 한 수, 두 수, 세 수가 필요하고요. 반대로 백이 이 점을 잡으려면 한 수, 두 수, 세 수입니다. 3대 3이죠? 자, 그러면 빨리 흑이 잡으러 가야 되겠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세 수라고 하면 됩니다. 지금은 몇 수입니까? 한 수,
두수, 세수가 되겠습니다. 자, 100도 이 점을 잡기 위해서는 한수, 두수, 세수가 되겠죠. 자, 그래서 빨리 잡으러 가면, 흙이 먼저 잡으러 가면 되겠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세수라고 하면 됩니다. 이 100을 잡기 위해서는 몇 수가 필요한가요? 그렇죠? 한 수, 네, 두 수가 필요합니다. 수상전입니다. 자, 이 100을 잡아야 됩니다. 그죠? 자, 흙도 지금 한 수, 두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이 100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한 수, 그러면 있더라도 다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도 두 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되겠습니다. 가끔 이걸 할로를 한 수, 두 수, 세 수로 계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지금은 한 수, 두 수로만 계산하셔도 돼요. 한 수. 그다음 100이 있더라도 다시 잡기 때문에 결국 흙의 할로 이두 곳, 두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이거는 2대2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먼저 단수를 이곳에 치시면 됩니다. 이곳에 흙이 단수를 치면 되기 때문에 두 수라고 표시하면 돼요. 지금은 몇 수가 필요할까요? 이 100을 잡아야 합니다. 그죠? 자, 그러면 한 수, 두 수, 세 수가 되겠습니다. 자, 반대로 100도 이 덤을 잡으려면 한 수, 두 수, 세 수가 필요합니다. 예, 그러면 세 수라고 하면 되겠네요. 지금은 몇 수가 필요할까요? 자, 이 100이 이도를 잡으려면 한 수, 두 수, 세 수가 필요합니다. 그럼 흙은 몇 수가 필요할까요? 먼저 이곳에 집어넣는 것으로 수를 계산하면 안 되고요. 흙도 한 수, 그 다음에 두 수, 그 다음 세 수.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흙이 1번, 2번, 3번. 이렇게 세 수가 되고요. 반대로 100의 입장에서도 한 수, 두 수, 세 수가 되겠죠. 3대 3이네요. 그러면 빨리 흙이 잡으러 가야 되겠습니다. 그죠? 그러면 흙은 이곳에 1로 두시면 이 100을 전부 잡을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세 수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. 지금은 몇 수가 필요할까요? 이 100을 잡기 위해서는 한 수, 두 수, 네, 세 수가 필요합니다. 이렇게 할로 계산하시면 되고요. 반대로 이 도를 잡기 위해서 100의 입장에서도 한 수, 두 수, 세 수가 필요하죠. 그럼 3대 3이죠? 자,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빨리 잡으로 가셔야 된다고 했습니다. 3대 3입니다. 지금 모양은 몇 수가 필요합니까? 자, 이 100을 잡기 위해서는 한 수, 두 수, 세 수가 필요합니다. 거기 잡기 위해서는 한 수, 두 수, 세 수가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3대 3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자, 지금도 몇 수가 필요하죠? 네, 한 수, 네, 두 수가 필요하죠. 지금은 이쪽도 한 수, 두 수가 필요합니다. 지금은 몇 수가 필요할까요? 한 수, 네, 두 수가 필요하죠. 한 수, 두 수가 필요합니다. 반대로 이 도를 잡기 위해서도 한 수, 두 수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두 수라고 표시하면 되겠죠. 이곳을 체크하시면 됩니다. 지금도 이 100을 잡기 위해서는 몇 수가 필요합니까? 한 수, 두 수, 네, 세 수가 필요하죠. 반대로 이쪽도 한 수, 두 수, 세 수가 필요합니다. 자, 그래서 3, 세 수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3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겠네요. 지금도 몇 수가 필요합니까? 흙의 입장에서는 이 돌을 잡으러 갈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. 1을 두고 2를 두셔야 돼요. 반대로 2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? 자기의 할로를 하나 막아버리기 때문에 바로 죽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1, 2가 되고요. 100의 입장에서도 이곳을 먼저 1로 하고 그 다음에 2로 이렇게 또 쳐서 이 돌을 잡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 식으로 잡으면 되니까 두 수가 필요하겠죠? 2에 체크하시면 됩니다. 지금은 몇 수가 필요하나요? 흙의 입장에서는 1, 2가 되겠죠. 100의 입장에서도 한 수, 두 수로 이 돌을 잡으시면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2대2니까 빨리 잡으러 가시면 되겠죠? 2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. 아, 지금 몇 수가 필요합니까? 흙의 입장에서는 한 번, 두 번이 필요하겠죠? 예, 100의 입장에서도 한 번, 두 번이 필요합니다. 그러면 2대2니까 잡으러 가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2라고 체크하면 됩니다. 지금은 몇 수가 필요할까요? 자, 100의 입장에서는 네, 한 수, 두 수, 네, 세 수가 필요하죠. 자, 반대로 흙의 입장에서도 한 수, 두 수, 세 수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할로는 3대 3이죠. 자, 그러면 세 수라고 표시하면 됩니다. 할로 계산은 꼭 수시로 하셔야 돼요. 자, 지금도 어떻습니까? 지금 장면에서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네, 한 수, 두 수, 네, 세 수가 필요하죠. 자, 반대로 이 돌을 잡기 위해서 흙의 입장에서는 한 수,
두수, 세수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3대 3입니다. 2부터 먼저 이렇게 흙이 잡으러 가시면 안 되고요. 반드시 1로 나온 다음에 2, 3으로 가셔야 돼요. 그래서 3대 3. 먼저 잡으러 가면 되겠죠. 지금은 몇 수일까요? 이쪽은 쉽습니다. 그죠? 한 수, 두 수, 세 수입니다. 자, 그러면 흙이 몇 수가 되냐가 되게 중요한데요. 한 수, 두 수, 네, 세 수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잡으러 가면 돼요. 그럼 3대 3이죠? 여기서 세수 표시하면 되겠습니다. 아, 지금은 몇 수가 필요할까요? 지금도 3대 3인데요. 네, 바로 한 수, 두 수, 세 수죠. 자, 베개 입장에서도 한 수, 두 수, 세 수가 됩니다. 네, 3대 3입니다. 세수 표시하면 됩니다. 아, 지금 몇 수 필요할까요? 자, 흙의 입장에서는 한 수, 두 수, 세 수죠. 네, 베개 입장에서도 한 수, 두 수, 세 수입니다. 그러니까 3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겠네요. 마지막 문제입니다. 자, 지금도 한로가 몇 개입니까? 자, 100은 한 수, 두 수, 세 수, 네 수입니다. 이런 장면에서 102를 잡으러 갈 때도 1을 먼저 떠야 되죠. 1, 2, 3, 4. 이렇게 해서 네 수가 되고요. 이쪽도 한 수, 두 수, 세 수, 네 수입니다. 이렇게 한로가 같을 때는 빨리 잡으러 가시면 되겠죠. 그래서 4대 4가 됩니다. 그래서 빨리 잡으러 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네 수라고 표시하면 됩니다. 네, 수계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둑은 사랑입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